오늘 저희 둘은 막공을 했고 아름소로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데 저희 구원투 수인 여원 언니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언니 없었으면 저희는 막공을 하지 못한 채 막공 인사를 드릴 수 없이 공을 마무리했을 텐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 프론트를 만난 건 2022년 가장 큰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너무 멋진 공연 여자 3인극 창작 초연을 올릴 수 있게 해주신 네버엔딩 플레이 회사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런 작품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탄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행복했고 이 작품을 통해서 만난 우리 배우들, 스태프분들, 우리의 심장인 밴드분들 다 함께 해주시는 시간 한 해 다 너무 소중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객석을 꽉꽉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 덕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요. 밖에 비가 엄청 쏟아진대요. 조심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곳에서 만나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하늘과 바람도 슬퍼하는 날인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오늘 출근 때까지만 해도 실감이 안 나는데 오늘 무대에 딱 올라가서 여러분을 딱 봤는데 내가 이 목상한테 자매들을 떠나보내는 날이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브론테 만나면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기도 했고 우리 초대에 있는 모든 스태프분들과 우리 배우들이랑 그냥 출근하면 너무 행복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 하나 모나지 않고 누구 하나 따뜻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작품이어서 그게 이 무대 위에 따뜻함이 전달됐던 그랬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연습실에서부터 저희 연출님은 정말 대본이 넘어졌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브론테에 대해서 고민했던 분이셨고 우리 작가님과 음악 감독님, 작곡가님 그리고 우리 배우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묵상함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버엔딩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음향 선생님 옆에 온도계, 습도계를 항상 두시고 그 온도랑 습도가 변하는 거에 맞춰서 정말 세세하게 음향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얼굴을 밝혀주시는 저희 중량생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서 아랫선생님과 우리 무대 감독님 그리고 예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분장 선생님께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은 안 계시지만 원래 계셨던 컴퍼니 매니저님과 새로 오신 컴퍼니 매니저님 다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시상식 같긴 한데요. 너무 꼭 말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 인생에 브론테가 너무 큰 존재가 된 것 같은 네, 그런 너무 기분이어서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 저희 PD님과 그리고 우리 밴드 무대에서 저희의 호흡을 같이 느끼고 같이 가는 거 정말 노력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밴드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밴드가 있었기 때문에 무대 위에 저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매 회차 소리도 없으실 텐데 이제 앉아서 끝까지 저희와 같이 호흡해주시고 공감해주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브론테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겠지만 듣고 계신가요? 저희 꼭 같이 함께 데리고 가주세요. 저희 브론테 꼭 다시 같이 이 배우들과 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큰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사랑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내일 낮에 막공인데요. 제가
그 룸소리 말을 대신 전해주려고 여기 카톡을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아, 좀 이렇게 하는 게 혹시 뭐 신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해서 룸소리 보러 온 분들한테 이거 말하면 좋아하실 것 같다고 제가 쫄라서 받은 거니까 좋게 들어주세요. 아,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룸소리입니다. 우선 마지막 인사를 무대가 아닌 글로 전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뮤지컬 브론즈를 위해 시간과 정성을 쏟아주셨을 관객 여러분들의 사랑과 노력이 저 하나로 인해 어그러졌다 생각하니 참 마음이 죄스럽고 무겁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또한 갑작스런 스케줄 변동에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브론즈 패밀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저 대신 무대에 서주신 여원 언니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로와 격려해 주셔서 지금 너무나도 빠르게 회복되어 가는 중입니다. 배려해 주시고 힘써 주신 도움의 손길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 듬뿍 주신 그 마음들 꼭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몸만 다해 마지막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끝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음서 롤린 언니 요기용 사랑해요 느낌 그 세계 감사합니다. 이제 인사하고. 아니, 우리 두어 할까요, 두어? 어, 그래요? 어, 너무 좋아요. 저한테 왜 울어요? 선창을 그대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같이 하실 수 없는 거지? 어. 아, 안 되나? 말을 하면 안 되나? 모르겠어. 이 이야기가 닿길 바라며, 그렇게 써내려갔어요.